처음에 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제그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. 뭔가 자신만만하고 7개월, 8개월 동안에 그만큼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형 임플란트. 2021년 9월, 작년 9월에 수술 받으셨으니까 한 7개월 차 되셨네요. 그렇습니다. 어떠셨어요? 처음에는 뭐 아프기도 하고 거북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주 불편함도 있었는데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편해지고 발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너무 너무 잘 돼서 좋았고 지금으로서는 그 발기에 대한 문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연습은 자주 그래, 하셨어요? 연습은 매일 합니다. 매일 하세요? 네네. 지금 크기가 수술 전보다는 좋아지셨는데, 네네. 그래도 아직까지 수술 직후만큼은 안 나와요. 그래서 연습은 제가 볼때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실제 사용하실 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그렇습니다. 예,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를 통해서 원장님을 찾아서 다 이렇게 아주 섭렵하다시피 하고 아,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서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수술 받고 가셨어요. 한국 분인데 그분도 연세가 이제 뭐70 정도 되셨는데 저한테 얘기하실 때 아, 그몇번 영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영상을 어찌나 많이 보셨는지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, 이게 정말 환자분들이 이걸 결정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. 그렇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정을 참 잘했다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원장님이 택한 거고, 그래서 지금도 후회는 조금도 없는 거고, 아주 잘 선택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처음에 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제그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. 예. 뭔가 자신만만하고, 7개월, 8개월 동안에 그만큼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몸과 마음이 별개가 확실히 아니더라고요. 이 수술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그거였어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. 이게 남자들의 심리 상태나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나 시야나 시각이나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생활이 달라져요. 생활이? 네.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요. 자신만만해지는 거죠.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으로 살고 있고요. 수술하기 전에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봤는데, 원장님이 가격면으로 보면 제일 저희가 아주 비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뭡니까? 실외? 저는 여러 병원을 환자분들이 다녀보시는 게 당연한 권리이자 그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가장 중요한 건그 상호간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. 믿고 내놓은 몸을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게 결과도 좋지 않을까. 잘하신 것 같아요.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들어보고 그게 맞아요.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방법이겠다마는 근데 제가 권하기를 아 이게 딱 신뢰 딱 느낌이 오는 데가 있어요. 보통 보면은 이거는 그리고 그렇습니다. 저희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인생 경험이 많으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들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아 이게 이렇게 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때 그때 하시는 게 낫다. 느낌이 안 오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. 이거 죽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. 여튼 오늘 제가 아까 상태도 봤지만은 수술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. 제가 봐도. 그래서 연습만 조금 더 하시면 될것 같고. 아무튼 원장님 잘 수술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니, 믿고 맡겨주셨으니까, 다행히.
그렇게 해야죠. 제가 되게 감사해요.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고 사실 저희는 저는 그게 좋은 거거든요. 저도 기분이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기 예. 암 진료 보시는 병원 다녀오시기 예. 전에 예. 저희 예. 오늘 혈액 검사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. 예예. 예.